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빠랑 이제 세 번째 노래 배워볼 건데, 근데 세 번째 이거 아닌데요? 아, 아빠랑 배운 세 번째. 저 그전에는 엄마랑 했었는데. 그전에는 이거... 엄청 많이 했어요. 아, 엄마랑 많이 했구나. 네, 여기 그럼... 책 보면 얼마나 남아있지? 이만큼이나 했는데요. 아, 그렇게 많이 했어? 네. 그럼 아빠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요? 그럼 아빠랑 하기 전에 엄마랑 했었잖아. 응. 누구랑 할 때가 더 재밌어? 솔직히 우리끼리만 얘기하자. 왜 어려워해? 아빠랑 할 때. 아, 아빠랑 할 때가 더 재밌어.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오늘 이게 노래가 가사가 되게 많은데 가사가 너무 재밌다.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집은 동네. 아, 우리 집은 우리 집은 동물원. 우리 집은 동물원. 우리 집은 동물원. 근데 어떻게 집이 동물원이지? 그렇지. 우리 집에 동물을 키워 안 키워? 안 키워. 아무것도 없지. 기껏 해봐야 우리 집 가끔 들어오는 도마뱀이나 뭐야 파리버기밖에 없잖아. 동물들 우리 집에 안 키우는데. 원숭이도 안 키워. 그렇지. 새도 안 키워. 그렇지. 시원이가 호랑이도 안 키워. 오케이. 시원이가 생각하기에 동물원 하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 동물. 그러니까 어떤 동물? 호랑이. 아, 호랑이는 좀 있어줘야 돼? 또? 호랑이. 응. 호랑이 인도네시아 말로 뭐지? 하리마우인가? 또? 아, 밖에 저... 양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양. 애매. 양. 또? 염소. 염소. 좋아요. 염소. 네. 원숭이. 그렇지. 몽키. 또? 거기에 바다가 있다면 거기 그 바다가 동물원에 아, 물이 물가가 있다면 물가가 있다면 악어도 있으면 낫겠네. 악어. 와, 시원이 옛날에 악어 우리 본 적 있지? 언제? 옛날에 그 꾸칭에 우리 그때 비자 때문에 갔을 때 꾸칭에서 무슨 우리 갔잖아. 악어 농장 같은데 이 덩어리 큰 거 기억 안 나? 응. 이상하네. 한번 기억나는데. 오케이. 이거 또 여우. 여우. 오케이. 좋았어요. 동물원에 그러니까 호랑이, 원숭이, 악어, 양, 염소, 여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 동물원. 이구아나도 있습니다. 아, 또 생각하고 있어요. 이구아나. 이구아나. 오케이. 이구아나. 이구아나는 바다에 있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잖아. 아, 이구아나가 바다에 있어? 어. 진짜? 바다 이구아나도 있어. 아, 바다에서는... 이구아나 중에 바다 이구아나? 근데 신기한 거 있다요. 바다 이구아나는 어떤 바다 이구아나는 재채기하면 소금 나온다요? 이렇게? 이렇게? 네. 소금이 코에서? 입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코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기억이 안 나. 바다 이구아나니까 바닷물 먹은 거에서 소금이 나오는 거구나. 그런 것 같은데. 오. 아, 그리고 다이빙을 잘하고 해초로 먹어. 어, 그랬구나. 우리가 동물원 원숭이 뭐 동물들 얘기하다가 아빠 핸드폰이 잘못돼가지고 영상이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바꿨어요. 그리고 아까 동물원 얘기하다가 이제 시원이 또 생각나는 동물 뭐가 있었죠? 관해파리 사이프로프 있으면 좋겠. 근데 이름이 잠깐만. 이름이 뭐라고? 천천히. 관해파리긴 한데 사이프로프의 이름이 어렵죠. 잠깐만. 해파리인데 관해파리. 또 관해파리야? 해파리가 그냥 해파리가 아니고 관해파리야? 네. 잠깐만. 아, 맞다. 그건 동물원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왠지 알아요? 걔는 암호충에서만 사는데 암호충 밖으로 올라오다 터져요. 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구나. 어쨌든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름이 관해파리 뭐 뒤에 뭐라고? 사이퍼로퍼.
사이퍼로퍼?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 해파리들이 진짜 붙어있는 것도 생겼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동물원에 있는 것들 얘기했는데, 아 그러니까 시원이 생각하기에 이제 관해파리 싸 뭐 그거는 그거는 일단 지금 동물원에 살 순 없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우리가 물에 있어도 알았어. 암호층에서만 사는데. 암호층이 뭐야? 암호층 1층 2층 할 때 그거야? 아빠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 그걸 몰라? 거기에서만 샀는데 거기 밖으로 나왔다가 잠깐만 암호층이라고? 암호층 암호층이야? 암호층이야? 잘 기억이 안 나.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암호층인데 그게 바다에서 제일 깊이 있는 거를 그거라 그렇게 얘기해? 근데 아빠 손 댔는데? 야 그거 아빠 모른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면 어떡해. 근데 내가 이모들 삼촌들 물어볼까? 암호층 아냐고? 다 모를걸?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근데 관이파리 사이퍼러퍼는 관이파리 사이퍼러퍼 벌럭벌럭거려? 암호층에서 나왔다가는 몸이 터져요. 아, 왜 그럴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압이 신기하네. 밑으로 갈수록 수압이 세지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동물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바다 속에서는 안 터지지만 바다 위에서는 터져요. 알았어. 너 계속 관해파리 사이펄럭펄럭만 생각하고 있구나. 알았어. 관해파리 사이펄럭펄럭은 그래서 바다 밑에 있다고? 네. 사이펄럭펄럭. 아빠는 사이펄럭펄럭이라고 부를래. 아마 이렇게 펄럭펄럭 날아다니나 보다, 물속에서. 그러면은. 아닌데? 아니야? 나중에 그럼 한번 보여줘.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진짜 보면 진짜 신기해, 이게 생겨요. 진짜 신기해요? 알았어. 나중에 꼭 보여줘, 아빠. 네. 관해파리 사이펄럭펄럭.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거를 한 이유는, 오늘 배운 노래가, 제목이 뭐였죠? 우리 집은 동물원. 그런데 우리 집에 동물이 있어 없어? 응. 근데 왜 우리 집을 동물원이라 그랬을까? 노래 가사를 한번 보면 알겠죠? 응. 노래 가사가 뭐냐면요, 아까 불러봤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빠네 이게 음이? 아빠가 웃으실 땐 하하 하하하하 듬직한 사자 같고요 어흥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아빠가 엄마가 웃으시 이거는 가사만 있잖아. 아빠는 음표를 봐야지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엄마가 웃으실 때 호호 아닌데 이 음이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악보를 한번 찾아볼게. 아빠가 악보를 한번 찾아볼게. 똑바로 제목이 아빠가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 우리 집은 동물원 악보 있어 악보 있어. 시현이는 아직 악보 볼 줄 모르지. 응. 나중에 엄마한테 피아노 배우면서 악보도 배워요. 근데 이거 찾았다. 나 말할 거 있는데 나 지금 예전에 배웠던 나 피아노 노래들 악보로 치고 있는데. 그럼 악보 이제 좀 볼 줄 아네. 오케이. 엄마가 좀 도와주겠어. 아빠 한번 불러볼게요. 이러고 계속 두 개 손으로만 치니까 너무. 넌 네 얘기만 하니? 알았어. 하지 말고. 얘기 말고. 아빠 불러봐도 돼? 네. 들어봐. 아빠가 웃으실 땐 하하하하하 듬직한 사자 같고요. 아빠가 노래 부르니까 졸리구나 갑자기. 자장가야 아빠가? 아빠가 지금 잘 자라 아빠가 웃으실 땐 잘자 이랬어? 한번 불러볼게. 가사를 보자고. 가사를 똑바로 앉으세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즐겁게 노래 배우면서 하는 거지만 아빠랑 수업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재밌게. 아빠가 방금 말한 게 너무 웃기다. 뭐가 웃겼어? 아니 막 아빠가 잘 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겨. 그랬어? 아빠가 웃으실 땐 하하하하하 듬직한 사자 같고요 어흥 엄마가 웃으실 땐 호호
호호호호 포근한 양 같아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라라 우리가 좀 멋지죠. 가사가 너무 재밌다. 지금 우리 가족이 왜 멋져? 우리 가족이 웃을 때 어떻다고? 뭐 같다고? 좀 아빠는 뭐 같다고? 호랑이. 호랑이. 어흥 호랑이였고 엄마는 웃을 때? 포근한? 네, 양 같다고. 아, 그러니까 이 노래는 왜 제목이 우리 집은 동물원인 걸까? 그러면은 우리 집에 동물이 실제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웃을 때 꼭 동물 같다. 동물 같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아빠가 웃을 때 호랑이 같아요? 아빠 그럼 호랑이처럼 웃어야겠네. 호랑이처럼 웃는 게 뭐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노래도 이렇게 불러야 돼. 아빠가 웃으실 땐 허허 허허허 듬직 아 사자네 여기는 듬직한 사자 같고요 어흥 어흥 이렇게 웃기다. 엄마가 엄마가 웃으실 땐 허허 허허 이 양처럼 웃으려면 어떻게 돼? 네. 허 그렇게 웃어야 돼. 맞지 맞지. 신기하네.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래. 그다음에 말은 어떻게 써니까? 말은 여기 오면 말은 모르겠어. 아빠도 흉내내기 힘들어. 그다음에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요. 들어보세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라 우리가 좀 멋지죠. 행복한 웃음이 쪼르르 내렸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예쁜 꽃길처럼 정다운 사랑 함께 나눠요.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놀러 오라는 거네. 응. 맞지? 근데 2절 가사도 있네? 2절 가사가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오빠가 웃을 때는 헤헤 헤헤헤헤 철없는 원숭이 같고요 이렇게 나와. 철없는 게 뭐야? 철딱스 있는 거. 아직 어른스럽지 못하고 장난 많이 치고 그런 게 철없는 거지 뭐. 이게 장난 키득키득 어떻게 알았지? 시원이는 웃을 때 원숭이 같아? 아니 웃는 게 원숭이. 시원이 그러면은 지금 장난을 많이 쳐. 알았어. 원숭이처럼 한번 장난기계 있게 한번 웃어봐. 지금 원숭이처럼 시작. 어렵다 그건. 히히히 귀여운 토끼래. 응. 근데 이 노래를 지금 누가 불러야 돼? 루이가 불러야 돼? 시원이가 불러야 돼? 내가. 네가 불러야지. 응. 근데 네가 부르는데 오빠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는 그러니까 루이 입장에서 부를 때는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시원이 입장에서 부를 때는 내가 할 때 내가 동생이야 오빠야? 오빠지. 그럼 아빠 생각인 건 가사를 좀 바꿔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빠가 웃을 때는 헤헤헤 아니라 루이가 웃을 때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맞지? 루이 웃을 때는 어떻게 할까? 시원이 생각하기에 루이가 웃을 때는 어떤 느낌이야? 동물로 비교하자면 어떤 동물이 떠올라? 응? 응? 그건 주고.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봐. 루이가 웃을 때는 어떤 동물 떠올라? 루이 막 이렇게 웃을 때 있잖아. 모르겠는데?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루이가 귀여워, 안 귀여워? 귀여워. 그럼 귀여운 동물 하나 생각해보자. 원숭이? 원숭이가 귀여워? 네가 원숭이라 그러지 않았어? 원숭이도 귀여운데 난 원숭이보다 더 장난꾸러기야. 너는 원숭이보다 더 장난꾸러기야? 어. 그러면은 루이는 뭐라고 할까? 루이는 뭐라고 할까? 귀여운 동물 또 뭐 있을까? 루이는 토끼라. 아 그럼 그럼 너 원숭이하고 루이 토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노래를 처음에. 토끼는 예쁜 거 아니야? 루이 예뻐 안 예뻐? 예뻐. 응 그럼 루이 토끼 하면 되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루이가 웃을 때는 히히히히히 귀여운 토끼 같고요. 이렇게 부르면 되겠지. 응.
히히히. 내가 웃을 때는 헤헤 헤헤헤헤. 장난꾸러기 원숭이 같아요. 이렇게 부르면 되겠다. 응. 맞지? 한번 다시 불러보자. 아, 그만 부를까? 잘 모르겠다. 너 바로 놓고. 하나, 아빠가 웃을 때. 하나, 둘, 셋, 넷. 아빠가 웃으실 땐 하하하하하. 듬직한 사자 같고요. 어흥, 어흥. 아빠가 보기에는 시원이가 지금 딴 생각하는 것 같아. 다른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만할까? 우리 집 동물은 그만할까? 응. 그러면은 요거를 하다가 딴 생각이 날 때 이거. 딴 생각이 났어? 그럼 딴 생각에 동물 하다가 동물 하다가 다른 동물 생각나기도 해. 아빠가 무슨 동물 생각나는지 맞춰볼까? 뭐? 관해파리 사이펄럭펄럭. 무슨 동물 떠올랐는데? 바다에 섰는데 해초를 갉아먹어. 해초를 갉아먹어? 어. 말미잘? 아니야. 그럼 뭔데? 신기한 거 있다? 뭐? 해초는 신기한 뿔이랑 제대로 왜 해초가 아니라 틸프라는 게 바다의 신기한 틸프라고 하는 게 바다의 신기한 틸프? 어 수현아 너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 나 아빠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돌에 붙어있어. 근데 그 돌에 붙어있는 걸 걔가 갉아먹어서 켈프 숲이 파괴되기가 쉽지. 그러면은 아빠가 보기에 시원이는 바다에 대해서 되게 바다 동물에 대해서 되게 잘하네. 응. 그럼 아빠 생각에 우리가 노래를 만들자. 나중에 우리 집은 동물원이 아니라 우리 집은 바닷속. 그냥 진짜 바닷속처럼 꾸며. 시원이는 말미잘 같고요. 아빠는 상어 같고요. 루이는 관해파리 사이펄럭펄럭 같고요. 엄마, 아빠, 아니 아빠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볼까? 어떻게? 우리 집에서 어디는 그냥 바다로 꾸미자. 아, 집을 바다로 꾸미자고? 응. 물은 어떡하고? 물은 그냥 모르겠는데. 물도 그냥 그려서 붙여. 아, 물을 실제 차가운 물이 아니라 물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자고? 어. 그래 그래. 그러면 우리 벽에다 그리는 건 어려우니까 벽에다 그리면 안 되지. 우리가 여기 남의 집 사는 건데. 그럼 벽에다 그리지 말고 종이에다 그린 걸 벽에다 그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빠가 뭘 준비할까? 물감? 파랑색 물감이 필요. 아, 일단 말미잘은 말미잘은 옥토넛에서 본 거니까 그걸 다시 보고 따라서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맞다. 말미잘 그리는 거 있었지 유튜브에서. 그러면 아빠가 일단 시간을 그거 할 때 시간이 좀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아빠랑 시간을 잡고 그러면 종이랑 그릴 수 있는 도구를 구해서 바다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지. 물감 그려야 되면 빛이 필요한데. 현아. 루이가 왔네? 어? 우리 귀염둥이 루이 왔어요. 우리 귀염둥이 루이 왔어요. 루이 토끼. 토끼. 시원이 오빠가 루이 토끼같이 예쁘대. 토끼. 루이 여기 오빠 옆으로 와봐. 오빠 옆으로 앉아. 응. 루이는 늦잠을 자가지고.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다를, 루이는 카메라 밑으로 갔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다 만들어 보는 거 이제 나중에 한번 합시다. 그럼 오늘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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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아니야, 입 다물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 턱을 만져. 왼손으로 턱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볼을 긁어. 이게 원숭이야, 원숭이. 시험이 원숭이 같아요. 아니,
아닌데.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 아닌데. 원숭이. 원숭이, 루이가 보여줄 거야? 원숭이 이렇게. 아, 여기 와서, 여기 와서 해주세요. 여기 와서. 아, 이렇게 뛰어야 돼요. 네, 알았어요. 맞다, 원숭이들은 바나나 먹지? 바나나 먹을 때만 뛰지. 오케이. 그럼 이제 시원이는 우리 집에서 원숭이고, 루이는 토끼고, 아빠는 사자고, 엄마는 매 양이에요. 우리... 아니야, 엄마는 하마야. 하마? 어. 갑자기 루이가 이상한, 엄마가 왜 하마야? 하마? 왜? 아, 네가 좋아서 하마가. 하마가 왜 좋아? 엄마 혹시 물을 많이 먹니? 물 먹는 하마? 물 많이 아, 그래서 물 먹는 하마야? 오케이, 알았어요. 시원이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마칩시다.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똑바로.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뚜.